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고향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디저트 카페 앤드 테라스 식사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앤드 테라스 식사점은 디저트 카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식사 맛도 있고 주차하는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앤드 테라스의 식사점 분위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바로 측면에 카운터가 있고 왼쪽으로 주방과 각종 베이커리가 놓여 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수프 같은 경우는 오늘의 수프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요구르트와 머시룸인 듯합니다. 베이커리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전부 로고는 앤드 테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쭉 놓여 있는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다 이거 드셔도 됩니다. 돈만 지불하시면은 몇 가지만 골라서 오늘 드셔야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베이커리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냥 이거는 눈요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선물로 사가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얼핏 보면 가격은 중급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오더는 카운터에서 하시고 음식은 주방에서 픽업하시면 될 듯합니다. 홀의 분위기를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어웨어의 큰 테이블이 홀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분위기를 돋구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가 쪽은 괜찮네요. 소파도 있고 이쪽은 큰 테이블도 있습니다. 천정도 원래 건물을 지었던 형태에 그대로 분위기를 맞춰놨습니다. 앤드 테라스 식사점의 홀의 분위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습니다. 주문 이제 하고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문 스테이크, 샐러드와 가리비, 관자, 파스타와 오늘의 수프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딸기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쭉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고양 일산 식사동에 있는 디저트 카페 앤드 테라스 식사점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스와 스테이크 샐러드와 가리비 감자, 오일 파스타를 시켜서 정말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